전화 받아보겠습니다. 사랑합니다, 전장님. 네, 사랑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전장님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? 엠로요. 엠로요. 엠로. 네. 네, 매수가와 비중은요? 45,200원에 10%요. 어, 이거 오늘 매수하셨어요? 아니요. 종가가 45,200원이라서요. 그 전에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, 혹시 그러면? 며칠 안 됐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최근에 아하. 매수하신 거죠? 와, 이 엠로가 이거 저 차트 보세요. 이게 제가 알기로 AI 관련해서 네네. 이거 만 원대에서 거의 7만 원 금방까지 쐈던 종목이거든요. 아, 진짜 무시무시하게 올라갔다가 폭발력 보세요. 요 근래 상장이 쉬어가고 있었습니다. 좀 쉬긴 쉬어야죠. 이렇게 그렇다면 올라갔네. 시청자님 이거 네네. 한 방은 더 남아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죠? 네. 그렇죠.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갈지. 그렇죠. 혹시 장도 좀 밀리는데 여기서 빠지면 어떡할지 지금 망설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. 네, 맞습니다. 웃음이 터질 것 같은데 저도 터지네요. 자, 그러면 엠로 이거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위험한 건지 오히려 수익의 기회를 볼 수 있는 건지 알아볼게요. 네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종목 전문가님 엠로라는 거 나왔습니다. 요거 지금 관점 현재 시점 어떻습니까? 야, 이분 대단하네요. 배짱이 있는 건지 뭔지. 이게 최근에 샀으면 떨어진 차를 잡은 거고 6만 8천 원대로 올라가기 전에 사신 건 아니죠? 네네. 아, 이거는 목소리도 그렇고 방송에서 얘기할 만한 주식이 안 되는데 이거는 그냥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제가 기술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. 여러분들 그래도 기본적인 펀더멘털 정도 하나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주식이 삼성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는 반도체는 눈에 뭐 불 켜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우리 진행자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보통 아까 테슬라 같은 것은 4년에 20배 그 다음에 그 배터리나 이런 애들도 보통 한 2년 정도에 10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주식은 4-5개월 사이에 6배, 7배가 올라간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세게 급하게 달렸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세게 급하게 달렸고 지금은 거래가 말라 있는 상태라 애들이 땡기면 가는 거지만 이미 몇 개월 사이에 대여섯 배, 여섯 일곱 배를 땡겼는데 여기서 여섯 일곱 배 땡기면 이거 조사 들어갑니다. 죽어도 못 땡깁니다. 이런 주식은.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굳이 이런 자리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거 언제 사는 거냐? 기본적으로 한 달, 두 달, 석 달, 넉 달 정도에 일곱 배를 땡겼고 지금 두 달째니까 석 달, 넉 달이면 다다음 달 정도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에 4만 원 언저리나 뭐 3만 원 후반대에서 골골골골골골 거릴 때 애들이 또 장난치고 땡기면 한번 올라타보겠다 하는 그런 종목이고 제가 방송에서는 딱 요까지만 얘기해드릴게요. 이걸 왜 땡겼느냐 보다시피 삼성 SDS라는 주식이 뒷배로 있는 주식이에요, 여러분. 지분의 38%를 삼성 SDS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. 뒷배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가는 거고 이런 주식은 어설픈 자리에 하면 안 된다. 한수 알려드린 거예요. 그래서 기술적으로 만약에 얘가 5만 원대 언저리로 가면 저는 욕심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4만 원 이하로 밀려서 3만 5천 원권으로 왔고 한 두 달, 한 달 보름에서 두 달 정도 뒤에 보는 건 응원하겠다.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충분히 답변 되신 건가요? 네, 네. 알겠습니다. 시원시원하십니다, 우리 시청자님. 다음에 또 연락 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사랑합니다, 선장님. 사랑합니다.